안녕하세요, 연우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한 2학기 지금쯤부터 자취를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자취한 지도 6년이 지났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는 막 그래도 자취 막 처음 하니까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집순이 모드가 되었어요.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제품들도 좀 많이 써보고 가구도 막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좀 취향을 찾게 되더라고요. 오늘은요, 우리 자취생분들 그리고 집순이 분들을 위한 삶의 질 수직 상승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는 바로 캔들이랑 캔들 워머예요. 되게 진부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캔들을 정말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. 저는 오히려 인센스 태우는 걸좀 좋아하는 편인데 집에서 향 태우는 게 몸에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캔들도 인센스도 따로 안 피우는 편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조합으로 정착을 하고 나서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캔들을 녹이는 게 습관이 됐어요. 먼저 이 캔들은 이솝 제품인데 제가 이솝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캔들이 13만 원대나 해서 솔직히 진짜 내돈 주고 사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템이에요. 항상 매번 선물용으로만 구매하던 제품인데 이게 선물할 때마다 그 향이, 이솝 특유의 향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게 자꾸 탐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선물 받은 친구들도 향이 자꾸 좋다고 말을 해주니까 귀가 진짜 얇아지더라고요. 캔들 집에서 태우면 워낙 안 좋다고 하니까 좀 워머를 알아봤었는데 그냥 가장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이제 다이얼이 있어서 밝기 좀 조절 가능한 제품으로 골랐어요. 캔들 자체가 뭐 삶의 질이 뭐 얼마나 상승이 돼 그냥 뻔하잖아 싶을 수 있지만요. 진짜 나를 위한 그 힐링 타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진짜 좀 괜찮은 캔들을 쓰니까 되게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거, 리프트업 테이블이에요. 제가 이 집에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처음 왔을 때도 그냥 소파에다가 좌식 테이블만 놓고 썼었거든요. 집 자체가 막 엄청 넓은 구조가 아니어서 막 소파랑 식탁을 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밥 먹는 게뭐긴 시간은 아니니까 소파 밑에 내려와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밥을 먹었었는데 솔직히 막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어요.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리프트업 테이블 이렇게 싹 올라가고 소파랑 이렇게 높낮이 맞아서 이렇게 차 한잔 하는데 너무 괜찮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이 이 제품이고요.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테이블을 좀 올릴 때 힘이 살짝 들기는 해요. 근데 이거는 뭐 모든 걸 편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. 최근 들어 정말 잘 샀다 싶은 제품이에요. 공간 활용도 되고 소파에서 밥 먹으니까 또 엉덩이 안 아프고 또 편하고요. 이 먹는 시간도 되게 행복해지는 느낌이고 제품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어가지고 보기 싫은 막 케이블 같은 거 있죠. 이런 것도 넣어주니까 집이 또 훨씬 더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반자동 제품이어서 이렇게 확확 닫히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부드러워서 좋긴 했어요. 그리고 돌체구스토 캡슐 커피 머신. 요거는 통장 잔고의 질 상승템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3년 전에도 다른 커피 머신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생각보다 손이 안 가가지고 당근을 하고 그냥 매번 이제 커피를 시켜 먹거나 나가서 테이크아웃을 해왔었는데 생각보다 이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. 특히 커피 배달 같은 경우에는 커피 살때 다른 것도 막 사고 커피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또 많이 사지도 못하고 이렇잖아요. 확실히 커피 머신을 들으니까 커피 값으로 나가는 비용이 확 줄긴 해서 가성비가 진짜 괜찮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는 1, 2 제품을 썼었는데 돌체구스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좋은 거는 물량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취향에 맞게 진하게 먹을 수도 있고 연하게 먹을 수 있는 점이 저는 정말 좋았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거는 이게 캡슐을 버리면 이게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된다고는 하거든요. 근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. 뭔가 아 이러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되게 버리는 과정이 정말 복잡했었는데 돌체구스토 같은 경우에는 캡슐을 또 수거를 해가더라고요.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.
맛간을 이용해서 캡슐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산미, 진짜 전이 없고 묵직하고 다크한 원두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요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니까 저는 좀 베란다 블렌드 요 캡슐이 제일 맛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요 음스 냉장고 저한테 있어서는 좀 삶의 질 수직 상승 1등 공신이 아닐까 싶은 제품인데요. 정말 이 제품이 있고 없고의 그 전후 변화가 정말 큽니다. 사실 요즘같이 좀 쌀쌀해지고 추운 계절에는 그래도 막 이렇게 음스가 막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. 또 심지어 저는 요리를 해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스 자체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오히려 많이 안 나오면 더 애매한 거 혹시 느끼신 분 계신가요? 이게 조금만 차다보니까 얘가 조금 더 오래 있어야 되더라고요. 음스 냉동고에 얼리는 거 저는 조금 찝찝하기는 해가지고 좀 묶어서 싱크대에 항상 넣어놓는 편이었었는데 더워지는 계절에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. 정말 꿉꿉한 냄새가 막 집안에 다 퍼지는 것 같고 벌레도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.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할까? 나는 음식도 안 해먹고 그냥 좀 부지런하게 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드리고 나서는 아 이거는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신선하게 보완이 돼요. 냄새도 안 나고요. 음스가 또 이렇게 예쁜 통에 담아져 있으니까 미관도 좋고요.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저 진짜 하루 종일 거의 한 달 내내 틀어놓고 있는데 정말 부담이 하나도 안 가는 가격대로 나오고요. 얘가 또 발열이 뭐 심하다 약간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는 벽이랑 살짝 띄워놓고 사용 중입니다. 사용한 지는 한 3-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진짜 이런 게 삶의 질 수직 향상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또 요거. 이거는 행주, 뜯어서 쓰는 행주예요. 제가 주방일을 막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행주를 막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이거 써보고 나서 진짜 주변에 다 선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이더라고요. 이렇게 뜯어서 쓰는 제품인데 행주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냥 가끔씩 바꿔주고 삶아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귀찮긴 하더라고요. 요 제품이요. 생분해가 되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더욱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. 저는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쓰고 있고 행주로 쓰기도 하고요. 밥 먹을 때 이렇게 테이블 받침으로 쓰기도 괜찮더라고요. 테이블을 깨끗하게 쓸 수가 있어요. 딱 봤을 때는 물기 잘 안 닦일 것 같잖아요. 근데 이렇게 물 싹 묻혀가지고 닦으면 정말 잘 닦여요. 그리고 또 워낙에 얇은 또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일반 행주보다 마르는 속도도 높아가지고 정말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거 뽑아서 쓰는 제품도 있었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좀 괜찮았고요. 큰 거 사용 중입니다.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그리고 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유난히 좀 좋아하는 그 타임이 캔들 같은 거 켜놓고 막 이런 마사지 기계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저 진짜 별거 막 다 써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에요. 일단 요거는 제스파 제품이고 이렇게 목에다가도 쓸 수 있고 어깨에다가도 쓸 수 있고 허리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안에 마사지 볼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원하게 풀어주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온열감 있는 모드도 있고 온열감을 없앨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. 얘는 세기 모드 조절이 없는 제품이에요. 근데 저는 원래 센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별 생각 안 들고 그냥 무난하게 잘 쓰고 있는데요. 밤에 자기 전에 이거 하나 딱 틀어놓고 베고 있으면은 여기 목 부분 진짜 피로가 확 가시는 느낌이에요. 이거도 종아리에 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밥 올려놓고 있으면 종아리도 부드럽게 마사지 되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종아리 이거 플리오 이거 요즘에 또 많이 핫하잖아요. 저 출시됐을 때부터 진짜 열심히 사용 중인데 너무 좋습니다. 많이 걸은 날, 많이 서있던 날 부종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진짜 시원하게 잘 풀어주는 제품이고요. 저는 아직까지 잔고장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. 초반에는 막 다리 얇아지려고 매일매일 쓰긴 했었는데 막 그렇게 얇아지는 효과는 없던 것 같아요. 전 좀 살이었던 걸로.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외출했을 때 다리 아플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얘는 모드가 3개, 강약이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고
온열 모드가 있어요. 전 처음에 온열 모드 맨달에 썼을 때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놀래서 바로 껐었는데 박스 스타킹 신고 그 위에다가 이거 해주니까 온열 모드 했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냥 기본적으로 막 괄사하고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압이 진짜 탄탄하게 이렇게 쫙 빼주기 때문에 전 진짜 추천을 합니다. 제가 마사지도 좋아하고 막 아로마 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요거 스트레스 밤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. 요거 풋크림을 정말 잘 쓰고 있었거든요. 용량도 진짜 많고 발이 정말 애기발처럼 촉촉해요.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좀 마음에 들어서 쓰던 편이었는데 친구가 요거 스트레스 밤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. 본인의 최애템이래요. 그래서 써봤는데 요거는 안에 이렇게 홍따 소다맛 같은 크림 제형이 있고요. 건조한 부분이라든지 좀 아로마틱 힐링 필요한 부분에다 바르면 되는데 향이 베이비 파우더스러운 향이 나는데 약간 화한 향이 나요. 왜 저는 좀 이런 호랑이 연고? 막 파스? 화한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이거 바르면 뭔가 모르게 박하 향이 좀 나더라고요. 되게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솔직히 효과적으로 봤을 때 엄청 뭔가 효과가 있다 이런 제품은 또 아니지만 아 막상 이거 딱 하나 바르면 기분이 되게 포근포근 노곤노곤해지는 게 저는 진짜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은 수면의질 상승템입니다. 여러분들 모두 잠 잘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피곤한 날이 아니면 잠들기까지 누워서 한두 시간 정도 좀 지나야 잠이 오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일자목이랑 목디트가 살짝 있어가지고 잠을 이제 조금만 잘못 자도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목이 막 정말 막 뭉친 느낌이 되게 심하고 승모근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우유 베개, 뭐 수면 베개, 뭐 일자목 베개, 고목 베개 다 이렇게 막 떠돌다가 정착한 템이 있어가지고 무중력 베개라고 해요. 그리고 또 보통 이런 일자목 베개 이런 거 가격이 좀 비싼 편인데 이 제품은 그렇지도 않고요. 정말 가볍고 안에 에어볼로 가득해요.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조금 단단한 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. 좀 쓰면서 나한테 좀 에이징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딱 누워도 내 몸에 맞게 얘가 이렇게 싹 변형이 되면서 이 목을 잘 받쳐주는 효과가 있어요. 요 베개 쓰고 나서부터는 잠 잘못 자서 머리 아픈 거랑 목 뭉치는 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에어볼 베개 한번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잘 때 없으면 안 되는 제품 바로 안대예요. 제가 예전에 수면 안대 막 썼을 때 은근 불편하더라고요. 자다 보면 이렇게 막 빼버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너무 부드러운 그런 촉감이 되게 퐁신퐁신한 그런 수면 안대고요. 귀에 거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갖고 그냥 이렇게 자는 형식인데 암막도 너무 잘 되고 이거 두르면은 되게 포근해요. 심지어 덥거나 답답한 것도 아니고 이거 쓰고 그래도 이제는 한 30분 정도만 잠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아 이렇게 안대가 또 중요하구나를 또 한 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만의 삶의 질 수직 상승템을 좀 공유를 해봤는데요.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진짜 하나만 있어도 오 좀 괜찮은데? 싶은 제품들 가득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또 저만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조차고 이벤트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더보기란 또는 댓글창 꼭 확인해주세요.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